올해 지독한 가뭄 속에 어렵사리 농사가 시작된 들녘에서 결실이 맺히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제는 잦은 비가 골칫거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누런 빛깔로 바뀌어가며 벼가 제법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뭄과 사투를 벌이며 일군 농사인 만큼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풍년을 바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쪽 지역은 그래도 물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풍년작입니다. 그러나 풍년작인데 풍년작이 뭐하겠습니까? 가격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벼 후기 생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요즘 날씨입니다. 벼의 알곡이 맺히는 출수기와 알맹이가 튼실하게 채워지는 등수기에 가장 필요한 건 일조량. 하지만 하루 건너 하루 비가 내리는가 하면 구름까지 자주 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즉각적인 방제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벼멸구와 세균성 병이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늦은 추석 탓에 수확이 늦춰지고 있는 조생종 벼도 높은 습도로 인해 나달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피해를 입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발화 문제를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럼 미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생종 농가들한테는 적게 잘 수확해서 건조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요. 물이 필요할 때는 바짝 마르더니 정작 햇볕이 필요할 때는 비가 잦은 올해 농민들은 가을거지까지 마음을 놓을 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